안녕하세요. 부산 팀 이더스 공방의 서야호야입니다. 오늘은 저 앞에 보이시는 퍼스트 건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오픈한 뒤로 이렇게 큰 완성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 공방에 있는 작품 중에서 제일 큰 작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 완성작입니다. 완성작을 만드신 상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일단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팀이더스 6개월 정도 다녔고 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아라고 합니다. 석가? 네. 왜 석가요? 장난스럽게 수아 작가님 이러다가 수아 작가님 줄여서 석가 이렇게 짓게 됐고요. 네. 공방 유일의 여성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공방에 있으면서 그런 이점이 좀 있나요? 이점이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고 잘 챙겨주시긴 잘 챙겨주시고요. 전혀 불편한 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퍼스트가 마치 진짜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간단한 작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퍼스트 건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킷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보 그레이드 1대 35 사이즈고요. 그리고 센치는 한 53cm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고 피규어거든요. 그래서 관절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있는 그런 킷입니다. 이 기법을 흔히들 애니메이션 도색, 뭐 흔히는 줄여서 애니도색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도색이 뭐예요?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법을 저는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할 줄 모르는 대단한 기법이 들어갔는데 그림의 한 장면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본 도색은 다 한 상태에서 그 위에 빛의 방향을 한번 계산해서 그기에 맞는 이런 음영을 한번 더 넣고 그 위에 선을 따주면서 효과를 넣는 그런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공방에 이제 공방 실장이 만든 작품 이후에 애니메이션 도색을 특히나 큰 대형 완성작을 처음 보는데 이전에도 한번 완성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처음인 건지? 요거 전에 SD로 작게 발바토스로 한번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공방장님들한테도 조금 더 조언을 얻고 하면서 거의 독학처럼 한 작품을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에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 도색을 했다면 저는 사실 메탈 파츠에 대한 약간 집착을 하는 편이라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작품은 정말 순수 오리지널 그 자체입니다. 뭐 추가로 뭐가 들어갔다거나 그런 작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색다르게 다가오는 작품인데 다른 옵션 파츠를 적용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만화의 한 장면처럼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저도 프레임에 메탈을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프레임에 다른 재질을 넣어버리면 이질감이 생기고 그만큼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부러 넣지 않았고요. 일부러 다 같은 도색으로만 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크기가 53cm? 크기가 상당한데 이 크기에 따른 좀 이렇게 만드는데 어려움이나 뭐 애로사항 아무래도 뭐 이런 건 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들고 뿌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말릴 때도 이거를 지지해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말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다리 한쪽을 도색한다고 치면 여기 앞부분을 먼저 하고 말리고 뒷부분 하고 말리고 이렇게 해서 손이 한 두세 번 정도 더 많이 간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소유가 아닌 거래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짜리예요? 이건 처음으로 받은 의뢰이기 때문에 가격은 영업 비밀이고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은 거는 좀 있죠. 공방장의 입장에서 페이에 대한 부분 살짝 들은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페이가 적은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오픈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기 전에는 좀 경험상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받고 있고요. 제가 몸값이 올라가기 전에 많이들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님의 이 SNS 연락처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컨택하셔서 좋은 작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뭐 이게 열정페이이긴 하지만은 열정은 뭐 누구 못지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본인의 혼을 지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도색에 대해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이런저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좀 아쉬운 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혹시 공방장님은 보셨을 때 보이십니까? 제가 뭘 알아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러면 뭐 없다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뭐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아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잘 나왔어요. 예, 역시 이 본인의 프라이드가 네, 잘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뭐 예
예. 네, 잘 나왔어요. 예.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공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웨더링이나 일반 도색, 오버코팅 이런 기법을 많이 하는데, 애니메이션 도색을 하면서 이렇게 딱히 도움받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도구에 대해 좋은 공방장님한테 도움을 받았고, 그 뒤로는 제가 SNS에 좀 유명한 작가님들 거를 좀 참고를 했고, 그리고 그것만 보면 따라쟁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거기에서 건담 코믹스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법이랑 섞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 외에는 딱히 뭐 도움 받았다거나 그런 건 없고?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데카를 한번 잘못 붙여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언급은? 가물가물하긴 한데 내 도움 받은 적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아, 예, 말씀하세요. 네, 무릎에 보시면 사이즈에 맞는 데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1:60 사이즈 퍼스트 건담 데칼을 들고 와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붙였는데 작은 그런 디테일을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데칼 하나를 잘못 붙였는데 곰바장님 그거 딱 해체하시고 아, 이거 잘못됐다. 혹시 말 나오지 않게 지금 수정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호딱 수정한 경험을 있는데 그걸 꼭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거 길게 잡지 말아요, 편집할 때. 네. 맞아요. 꼭 이런 거 하나씩 놓는? 향후로도 애니메이션 도색할 뭐 그런 계획은 있나요? 네, 솔직히 진행할 때는 엄청 혼도 빠지고 힘도 들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다 한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솔직히 드리기 싫거든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만족도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의뢰를 과거에 몇 번 받아봤지만 이게 정말 본인이 혼을 쏟은 작품은 아무리 뭐 이렇게 높은 페이를 받았다거나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떠나보내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큽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열정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싶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거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좀 평생을 미술을 하다 보니까 붓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법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진행해보면서 저는 잘 나왔다고 느끼면서도 저는 이제 항상 배울 게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을 명확히 해서 더 완벽해 보이는 애니 도색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뭐 공방에 다니면서 작업에 좀 도움되었다거나 뭐 그런 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공방에 좀 오래 있는 축이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그런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공방 돌아다니면서 형님들한테 말 걸면서 놀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또 형님들이 되게 잘 놀아주시기 때문에 또 만족스럽게 네, 루즈해지지 않게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방에 커플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친이랑 같이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좀 피하셨거든요. 제가 피했나요?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안 한 것 같은데?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남자친구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공방에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올 때마다 데이트하는 것 같고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표정이 왜 그러지? 재밌고 좀 더 많이 붙어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도 앉아있지만 편집해주는 친구가 남친이잖아요? 영상 편지 한번. 아, 예, 알아요. 좀 해라. 덤미님, 제때 일어나시고요. 공방 자주 나오시길 바라고.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그렇지. 서로 야단쳐주고,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오빠도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친하니까 더 친근하게 또 말해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꽁냥꽁냥 하면서 아주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의뢰를 받고 할 거잖아요, 그죠? 본인의 홍보? 많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본인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척 꼼꼼히 하는 편이고요. 색깔 선택할 때도 일상적으로 쓰는 색깔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저는 나름의 연구를 하고 거기에 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적인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애니 도색을 하면서 이제 다음 것도 애니 도색에 그런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공방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좀 애니 도색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실 석관인 같은 경우에는 공방의 팔방미인이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도색도 하고 웨더링도 하고 일반 도색도 하고 명암 도색에 사실 재능이 많은 친구라 제 입장에서는 보물 같은 존재인데 그렇죠.
제가 데려온 게스트 중에 이런 캐릭터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못하는 게 없는 아주 재주꾼입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뭐 연락을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님을 모시고 이 퍼스트 애니메이션 도색에 대한 이런 리뷰를 마쳤고 뭐 다음에는 아마 제 작품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건 일단 제가 처음으로 받은 의뢰이기 때문에. 아, 방청객. 형님, 오디오 들어가는데요. 지금 쉬는 시간 안 했어요.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NG로 들어가겠네요. 어, 들어가지. 형님 목소리 100% 들어간다. 에휴, 나오셔야겠네. 응. 뭐 오셨죠? 의뢰. 아, 이거는 처음으로.